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쌤입니다. 오늘은 네이티브는 진짜 많이 쓰지만 흥미롭게도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 테이크어웨이 요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날짜로 테이크어웨이를 검색해보면요. 네이버 사전에 포장 음식이라고 나옵니다. 포장 음식 맞아요. 영국에서는 테이크아웃 음식을 테이크어웨이라 하기 때문에 포장 음식이 맞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포장 음식보다는 테이크어웨이는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떤 세미나나 아니면 미팅이 끝나고 나서 상사가 저한테 항상 물어봤어요. So, what was your takeaway?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상사가 저한테 너의 포장 음식은 뭐냐라는 의미로 물어본 게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테이크어웨이의 그 미국 사람들이 쓰는 정확한 느낌, 뉘앙스와 그리고 활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정확한 뉘앙스를 알기 위해선 영영사전을 알아보는 게 제일 좋아요. 많은 분들이 영영사전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에 그렇게 어렵게 풀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영사전은 한영사전이나 영한사전이 가지고 있지 않는 네이티브가 느끼는 그 정확한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그냥 번역이 안 되는 그 뉘앙스가 영영사전에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테이크어웨이를 제가 캠브리지 사전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A main message or piece of information that you learn from something you hear or read. A main message라고 했으니까 주된 메시지, 그리고 piece of information, 정보 하나. 그러니까 주된 핵심 정보나 핵심 메시지 that you learn from something, 뭔가로부터 당신이 배우는 거. 근데 당신이 듣거나 읽은 거로부터 배우는 핵심 메시지나 아니면 핵심 정보. 그러니까 테이크어웨이는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상황에서 가져가고 싶은 거, 즉 배울 점, 느낀 점을 테이크어웨이라고 합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What was your takeaway? 네가 느낀 점이 뭐냐? 신기하게도 얘가 네이버 사전에 테이크어웨이의 그 느낀 점, 배울 점이라는 의미는 나오지 않고요. 얘의 짝꿍 단어인 key takeaway 이렇게는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테이크어웨이는 짝꿍이 몇 개지가 있는데 key takeaway, main takeaway, the biggest takeaway 이런 식으로 이 상황에서 가장 가져가고 싶은 거, 핵심 요점이나 가장 중요한 점 이렇게 쓰이는데요. 근데 그 짝꿍 없이도 테이크어웨이는 혼자 단독적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테이크어웨이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What's the lesson? What is the takeaway?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테이크어웨이는 영국식 영어에서는 테이크아웃 포장 음식을 테이크어웨이라고 한다는 거. Low quality takeaway. Should we get a takeaway? 하지만 미국식 영어에서는요, 테이크어웨이는 어떠한 상황에서 느낀 점, 배울 점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테이크어웨이 진짜 많이 써요. 저 회사에서 정말 무슨 미팅이나 세미나 이런 거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테이크어웨이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댓글,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 주세요. Bye guys.